잠들지 않는 빛, 그 찬란한 에너지. 우리가 모두 잠든 순간에 그 위너는 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는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위너에게 낮과 밤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뿐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형태를 넘어 창조적인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이트 조거이자 크리에이터 위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여기서 밤부터 제가 어제도 왔었는데 정말 진짜 수많은 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진짜 네. 많은 분들 계시네요. 진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 드릴까요? 네, 네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완전체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스펙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예, 제가 갑자기 약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이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네. 그러게요. 네. 어쨌든 아디다스의 나이트 조거 캠페인이 바로 오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밤은 잠들지 않아입니다. 어떤 낮과 밤이 굉장히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위너에게도. 그렇죠. 위너 네 분들은 어떤 것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하는지. 네, 일단, 승윤 씨,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과 밤이 다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물론 패턴도 제가 이제 주로 오후에 일어나서 새벽이나 아침에 자는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저한테 낮은 굉장히 좀 밝고 활동적이고 뭔가 힐링을 위한 시간이라면 밤에 조금 일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오히려 좀 예술적인 거나 영감적으로는 밤에 좀 많이 하게 돼서 그래도 좀 구별을 짓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낮에는 뭐 제 반려견이랑 산책을 나간다거나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오히려 밤에는 좀 일을 하고 작업실에서 계속 좀 일에 매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다른 분들, 낮과 밤, 민호 씨?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 뭐 저희가 당연히 그렇지만 낮밤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침형 인간으로 보통 아침에 자고 이제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밤에 밤새 뭐가 됐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낮에는 조금 저한테 쉬는 시간. 그닥 활동적이진 않고요. 네, 그냥 밥 먹고 누워 있습니다. 네. 승훈 씨는 낮과 밤. 저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외로워요. 여러분들도 외로우세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팬들이 외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밤에 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우 씨 한마디 해주세요. 낮과 밤. 저는 뭐 밤낮이 없는 사람이라서 늘 낮에도 밤처럼 생활해요. 그래서 늘 외로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외로운 위너의
예,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요. 혹시 멤버들 그건 각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데 밤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음악 이런 걸 담았던 음악이나 영화, 책, 이미지 혹은 밤을 향했던 아티스트, 예, 밤과 관련된 아티스트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밤 고흐? 어? 고흐? 아, 고흐.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김건모 선배님이 생각이 나네요. 어둠 바라고 저 다리 너무 저랑해. 아, 굉장히 근데 뭔가 밤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느껴진 게 저희 때는 잠 못 비거든요. 아, 잠 못 드는 밤 비는 대로인데 그렇죠. 서울의 밤. 저희는 서울의 밤. 서울의 밤. 밤. 그러니까 광고. 광고 얘기 좀 이어가죠.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밤 하면은 뭐 그냥 사실 뭐 밤에 특히 뭐 영감받는 아티스트는 지금 딱 떠오르진 않는데 그냥 저는 밤을 좋아해요. 네, 밤에 아티스트가 되십시오. 네네. 네, 새로운 걸 또 창조하시고 밤의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스물스물 또 밤과 관련된 아티스트 음악, 영화